페이스북은 산타 방송용으로 한번 빠질까? 산책하다가 오케이 저는 지금 광장시장에 왔는데요. 일단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끼니를 떼고 싶은데 아 여기 있는데 더 찾아보면 뭐가 많이 있겠는데? 이거 어깨에 잘 맞는데? 팔이 안 맞죠? 어? 혹시 제가 없습니다. 아직 제가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우 빈대떡 맛있겠다. 와 근데 고기가 거의 뭐 엄청 굵네. 아 맛있겠네. 안녕하세요. 잘 만드셔요. 그래 다녀오겠다. 나 콩국수. 콩국수를 갖다 놓는데? 아, 나 콩국수. 원래 날 더울 땐 콩국수지 뭐. 면 좀만 줘요, 이모. 아니, 면은 되게 굵어. 못해 이제. 오이시 됐어요? 너 진짜 이지방 오이시 됐어. 아 이지방 오이시 부드럽고 약간 심심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5,000원 가볍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맛입니다. 어머님 우리 숙녀분들 것까지 제가 같이 있어요. 이쪽에 또 아리따운 숙녀분들 것까지 같이 계세요. 다 됐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나 배부른 거 배불러.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데는 뭐 저도 10대 때 정말 많이 이용을 했었죠. 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코트랑 비슷한 느낌의 커버리 코트. 여기 가죽 제품들만 파는. 저도 이런 가죽 라이더 자켓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빈티지하면 이런 약간 또 군용 야상인데 이게 진짜 이쁜 또 패턴과 그린 패턴의 한 끗 차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빈티지 샵에서 이런 것들이 잘 건지면 이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옛 것에 그대로 느낌을 담고 있는 느낌. 가시죠. 네, 동묘에서 쇼핑을 하고 이제 오후에 오뚜와 같이 산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쓰다 남은 비상금도 챙기고요. 현주로서 매너 게티켓이라고 하죠. 배변봉투 챙겨주시고요. 헬스를 채운 다음에 준비를 했고 저도 그럼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묘에서 산 가방과 함께 그러면 오늘 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산택! 가시죠! 산택! 어디야? 어디야? 산택? 산택? 저 맨, what's up, man? What's up? 오늘은 경남도 강남 같은 그런 또 비슷한 분위기구나. 구독 했어? 이게 뭐야? 사전 답사 이걸로 끝냈어. 답사스. Oh yes, yes, yes.
다 왔어, 어쩌야, 드디어. 오늘 하루 너에게는 어땠니? 어쩌다 연습을 봐. 저기 야옹이 친구다! 야, 친구랑 인사하자. 오, 안 도망치네, 뭐 야옹이가? 인사하자, 인사하자, 언니. 와, 또 고양이는 또 귀신같이 알아보고 인사 안 하려고 그러네. 오, 쟤도 인사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거 봐. 갈 길 가려놓다. 오케이, 드디어 오뚜도 말로만 듣던 연트럴 파크에 왔다. 강아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뚜야. 오뚜가 나름 뭐 SBS 동물농장에서 한번 나오고 해가지고. 아, 근데 예전에 제가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머, 초씨 너무 팬이에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찍으세요 했는데 오뚜만 찍고 갔어요. 진짜 그 정도로 굉장히 어때야? 빠질까? 방송용으로 한번 빠질까? 산책하다가? 여기 한번 들어볼까? 하나 뭐 골라봐. 뭐 하나. 뭐 좋아하는지. 다 좋아하죠 뭐 저는. 치킨 먹어볼까? 닭고기 괜찮아요? 아, 네, 뭐 다 좋아하죠. 맛있죠? 많이 먹어라 어때? 그래서 제가 간식을 잘 안 줘가지고. 앉아. 잘하잖아. 앉아. 아니야. 앉아? 단호하게 해보세요. 앉아! 아니, 하자고. 또 앉아. 앉아, 어때? 앉아. 그렇지, 잘하잖아. 앉아도 못해. 낡아 몇 살인데 앉아도 못하는 그런 강아지 아니야? 뭐 목줄 하나, 긴 거 하나 바꿔야겠다. 초록색으로. 초록색 이걸로 하나. 이건 뭐예요? 가루예요? 파우더로 된 영양제인데. 이걸 더 넣어주세요. 남았고. 개꺼. 이걸로. 갈라비아? 바로 그냥 한 필요 없군요. 가방에 넣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빠는 무슨 3,000원짜리 가방 하나 사는데? 어? 어머니, 이거 가방은 어떻게? 3,000원? 이 집. 얼마야? 3만원에 팔고 있고요. 자, 우리 한 잔씩 합시다. 먹어, 빨리. 하나 먹어, 빨리. 들고. 자, 아주 더운데,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한 잔씩 하시고, 시원하게. 이게 바로 상대 부모의 마음이지. 네. 비교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가자, 어때야? 안녕. 근데 내가 보니까 개주인들이 다들 안 걸어 다니고 앉아 있네. 와서부터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져보셔도 돼요. 뭐 어떤 사진 많이 찍으셔도 돼요. 아, 진짜. 아, 찍을래. 여기 봐줘. 봐줘. 하나 줘보세요. 어, 이거 봐.
마스킹처럼 됐는데. 아, 가까이 오셔도 돼요. 귀여워. 귀여워.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성황리에 끝났네요. 첫 강아지 버스킹 연트럴 파크에서. 들러 와봐, 쇼콜라 먹자. 내가. 진짜 굉장히 별로. 아, 불편해 죽겠어. 아니, 괜히 아까 있던 줄이 좀 짧아가지고, 나 조금 긴 줄을 원했는데, 너무 긴 줄을. 스머치하게 긴 줄을 주셨어, 나한테. 어? 이제 아련한 눈빛. 아니잖아, 응? 사람 먹는 거 욕심내는 애 아니잖아. 가자. 아니요, 어디 정해서 가겠어요. 방송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 갑자기 또 썸키드 회식. 아니 사실 우리도 종잡지 못하고 있어요. 즐겁게 찍으면 되지. 더 자극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삼겹살을 생으로 먹는 거예요. 어썸하네. 나도 인서트 좀 봐야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내 생활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고기를 되게 잘 굽는데 멤버들이랑 먹으면 제가 항상 굽는 편이에요. 자기를 많이 해서.